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분이 제 영상 하나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셔터 스피드랑 슬로우 모션에 관한 관계인데요. 오늘은 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셔터 스피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카메라가 하나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셔터가 한번 닫히고 열릴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빨리 열고 닫히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충분한 광량 확보가 되지 않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깔끔하게 촬영이 가능해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느린 만큼 많은 빛을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좀 움직임이 그대로 표현이 되면서 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참고로 이번 영상은 제 회사의 직장 동료이자 네이버 그라폴리오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계신 작가님의 그림을 그리는 동영상이고요. 촬영을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보셨나요? 화면 속에 자막 보셨죠? 1분의 4. 이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소니 A7 마크 3 모델 중에서 영상 촬영 모드로 바꿔놓고 제일 느리게 셔터 스피드를 설정했을 경우가 요 값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보신 총 4가지의 셔터 스피드 동작은 제가 슬로우 모션을 먹이지 않은 일반 재생 속도, 그러니까 100%의 재생 속도로 플레이를 한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상태로 플레이가 되어도 셔터 스피드가 제일 느릴 적에는 뭔가 화면이 이렇게 쭉 끌리는 듯한 느낌, 잔상이 많이 남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영상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죠. 잔상이나 이런 거 없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슬로우 모션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슬로우 모션을 먹였을 때도 보시면 화면의 잔상은 그대로고 프레임이 툭툭툭툭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재생 속도 100%였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잔상은 나타나지 않고 그나마 비교적 깔끔하게 슬로우 모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어제 제가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옵티컬 플로우를 앞서 보신 슬로우 모션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화면에 잔상이 나타나는 모션 블러 효과가 나타난 셔터 스피드가 제일 느리게 영상 촬영을 했을 경우에 화면이 그 움직임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은 사실이나 모션 블러가 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은 빠르게 한 영상 촬영에 슬로우 모션을 적용하고 옵티컬 플로우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되게 깔끔한 슬로우 모션 영상이 연출이 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애당초 영상 촬영 자체를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나타나는 모션 블러 효과는 옵티컬 플로우나 일반적인 슬로우 모션 효과로 편집을 하더라도 그 잔상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슬로우 모션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셔터 스피드가 100 이상인 상황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컨텐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